별거 많은 것 같아요. 친한 언니 집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이들 딱 키우는 집이에요. 갑자기 너무 좋아하지. 어? 아주 어리구나. 어? 어? 아주 어리구나. 들어오세요. 오, 너무 예쁘다. 지금 너무 예뻐요. 아우, 롤. 아니, 어머. 높은 건물이 많아서 아, 위층은 또 확실히 뷰가 다르다. 너무 와, 그래도 진짜. 답답할 때 딱 보면은 뻥 뚫리지. 인천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보이네. 바다도 보이고. 이쪽도 저 끝에 바닷가. 저 바다. 보인다, 보인다. 아, 아니 진짜 홍콩이나 뭐 그런 느낌이 확 달라. 1층에서 봤을 때랑. 그치. 책이 또 곳곳에. 해리포터보다. 인테리어용에 애들이 읽는 거예요? 어, 애들 보는 책, 실제 공부하는 책들. 어머, 잠깐만. 위에서 봐야 돼.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 딸 운동하는 거. 이거 아시죠? 네,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달았어요? 어, 이게 원래 플라잉 요가도 그래. 걸고 TRX도 걸고 하는데 요즘에 TRX 뭐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 전에 얘 와가지고 아, 딸이 여기서 운동을 할 때 또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운동하는 그 아이는 어떨까, 기분이? 안방은 여긴데 안방도 공개해주세요. 아, 근데 그 남편분한테 물어봐야지. 그치. 아, 형부가 또 이렇게 성격이 좋으시겠지 또. 살짝만 그냥 우리 안방은 근데 언니네 집에 색감이 너무 생동감 넘친다. 거기까지만 들어갔어요. 아유, 또 깨끗하고 예쁜데요. 예. 그냥 딱 있는 거. 형부 나오세요. 형부 없어요, 여기. 형부 없어요. 화이트톤에 이런 색감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여기, 그림은 어? 뭐 누가 이거? 작품이에요? 여기 되게 유명한 작가 거지. 여기 많이 들어갔네. 저 앞에 있는 작품도 그러고. 그래서 저도 언니가 그린 건가 말했지. 여기도 다 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 그러네요. 아내가 다 집이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재테크 요한 다음.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이쪽 골목으로 쭉 가면서 아이들 방이 있어요. 아이들 방. 아, 근데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런 색감이 좋겠다. 색감이 있으니까 좋다. 아, 여기도 느낌이 있네. 여기가 우리 아들방. 아들방 봐도 될까? 아들 하라고 아들 없이? 봐도 돼요. 어머,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어디서 하대? 여기. 너무 귀여워. 아니야, 요즘엔 좀 더 컸어. 이 사진 봐. 얘 너무 표정 해맑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미쳤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요렇게 또. 자기가 계획도 짠 거야. 계획도 짜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아이가 만든 거라고. 이거 태혁이가 만든 거예요. 지금 8살이에요. 어머. 얘는 다 만들어서. 이런 거 과학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불도 켜지고. 그래, 이거 회로 연결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해, 만드는 거. 그쪽으로 좋구나. 아니, 그럼 이런 거 만드는 건 누구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예요? 엄마 유전자예요? 모르겠어요. 아빠 아니겠니? 아버지가 좀 공부 잘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만드는 거랑 공부 잘 하는 게 틀리네. 이게 또 되지, 두뇌가. 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네. 아니, 이거 완전 작품 전시잖아, 지금. 근데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언니 때 또 활동했던 휴처 모델 네, 맞아요. 영웅들 상이에요, 그래. 네. 어항도 있네. 이거 뭐야? 골뱅이야 뭐야? 맞아요. 골뱅이. 달팽이. 골뱅이는 아니고 달팽이인데 큰 거예요. 달팽이가 물 속에서 저렇게 산다고요? 달팽이 물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골뱅이가 살긴 사는데 물 속에 사나? 아예 들어가. 모르겠어. 자연 관찰책 볼까요? 그러니까 언니는 학부모고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 방 끝내준다. 우리 딸 방. 딸. 언니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이런 뷰를 보면서 잘 수 있다. 난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런 뷰를 보고 잠드는 다은이는 어떤 크면 어떤 아이가 될까? 상도 많이 탔네. 네, 이거는 이제 다은이가 매달 딴 거. 인천 대표 선수로 선발돼가지고 소년체전 나가면서 대형 50m에서 2위 했네.
처음에는 애가 수영에 좀 소질이 있다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게 학교 대회 순위권 받는 상이거든요. 그 학교 대항전 막 이런 거 그거 나가면서 이런 걸 따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나 브랜드 수영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첫 대회 출전에 동메달인가 땄어. 처음인데? 어, 그거를 딱 맛을 보더니 확실히 나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딱 하더라고. 운동 신경이 있는 거네. 언니 운동 잘해요? 나 그럼 나 중학교 때 높이 에어로빅 선수. 에어로빅 경기 에어로빅 선수, 높이뛰기 선수. 엄마 유전자 있네. 그 선수.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남편 등치가 이만해. 체격이 좋아. 헐크만해. 근데 오빠네 그 시댁 작은 할아버지가 최배달 선생님이시잖아. 황소 때려잡으시고. 어머. 그러니까 약간 그건 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DNA 영향은 영향이 받겠지. 영향을 받겠지. 파리. 이번에 파리올림픽 직관하러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어요? 네. 수영 경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또 플렉스 해줬구나. 너무 멋있다.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장난 못 살아. 지우찬 손은. 꿈을 키우다 그걸 보니까 뭐라 하던가요? 가서 직관하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자기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나 되게 자신감이 붙었구나. 뿌듯했어. 비행기값 하나도 안 아깝다. 멀리 봐야 돼. 그 꿈은 그 목표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되게 그건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너무 그때 대표 선수들이 우리 진짜 열심히 응원해서 뉴스 중계에 그 나왔거든? 진짜? 우리 중계에 응원하는 게 잡혔어. 어머, 경기할 때. 그때 대표 선수분들이 사진 찍고 이거 다 해줬어. 얼마나 값진 선물이다 다은이한테는. 이걸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는 거지. 맞아. 좀 있네요. 플루트 하고. 플루트 하고.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네요. 화장실. 막다른 길. 화장실. 아, 부럽네요. 화장실도 예쁘네. 여기 뚫고 나가면 옆집이야. 맞아. 벽 뚫고 가면 옆집이야. 아우, 뭘 하신다고요? 네, 제가 이거 요리실... 어디서 사오셨어요? 아니래도 내가 준비한 거야. 너무 깨끗하게 잘 갖고 온다, 이지. 아니 근데 왜냐면 아기가 지금 체육 활동하니까 굉장히 잘 해먹여야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엄마가 요리를 잘할 것 같아. 식단 관리도 해요? 그럼요. 단백질. 단백질. 그걸 잘 챙겨줘야지 엄마가. 이거 알아? 혹시 그때 운동할 때 이거 있었나? 아 나는 아니 살... 아니 냉장고 좀 보여주세요. 별거 없어요. 왜 공유를? 아니 냉장고 좀 보자. 아니 진짜 별거 없어요. 아니 요리를 하나 열어서지 아니 너무 좀 내가 열어서 보여줄게요. 몸은 알아. 왜 이렇게 다급해요? 자 여기서 아니, 볼게요. 아니 얼마나 얼마 만나? 오, 계란 있고 계란 물 끓여 먹네, 보리차 먹네. 내가 레몬물 만들어 놨는데 나 다 요리 다 내가 만든 거 아침 잠시 보이잖아 이거. 내가 다 요리한 거야 엄청. 요즘에는 이렇게도 배달이 오잖아요. 그냥 반찬 아니 통에 다 넣어서. 뭐래? 이거 다 요리해서 먹어. 이모님이 깔끔하시네.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알아요? 이거가. 내가 운동선수한테 좋다는 건 엄청.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셨나 봐. 이 산소물이에요. 산소물. 회복력이 엄청 빨라지고 이거 한 통이 몇만 원이야. 아니 우리 때는 이런 거는 없었어. 이런 거 없었죠. 최신에 나온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막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언니도 드셔봐셨어요? 그럼 나도 가끔 너무 힘들면 마시지. 줘보세요. 한 잔 줘보세요. 눈 좀 뜨게 하시고. 한 잔은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아니 벌컥벌컥 마시게끔 줘요. 돈 내고 갈게요. 거기 컵 좀 갖고 오세요. 돈 내고 갈게 우리 한 병. 내가 섞어줄게요. 이거는 많이는 필요 없어. 아 좀 더 짜줘. 아니야. 많이 먹으면 너무 산소가 풍부해져서 주체가 안 돼요. 막 흥분하고. 이거 레몬수 좋아하죠? 레몬수. 네, 이거 레몬수예요. 잘 먹을게요. 네, 한잔하세요. 이것도 건배 아니야. 너 버릇이야. 컨디션 엄청 좋아질걸? 어때요? 레몬 그건... 향이 많이 나. 레몬 물 같은데? 레몬수야, 레몬수. 근데 이거를 넣은 거. 아, 이거 레몬 물고. 그쪽 한번 좀 짜줘보세요.
싶어서. 아니, 이거 짜서 먹겠다고? 아니, 그냥 한 방울 넣어. 어떤, 이 너무 레몬이 강하니까. 조금만. 무슨 오! 어, 미쳤어. 물 맛이 너무 좋아. 너도 뻥이 너무 심하다. 너도 뻥이 너무 심하다. 너 그냥 비싼 거 먹어서 그런 거야. 나도 너무 힘들 때는 조금 마셔요. 근데 언니 물이 진짜 중요하거든, 물이. 그럼 물이 중요하지.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이 장은 다 영양제 장이에요. 아유. 어머. 아, 여기가 다. 어, 여기가 다. 아, 사진 찍어봐야겠다. 아, 다야. 아미노산하고. 유산균, 뭐 비오틴, 뭐 다. 이렇게 허가. 다. 뭐 자격증 야, 없는데도. 다 약이에요? 응, 여기 다 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좀 두통이 두통이고 소화가 안 돼 이러면 소화? 그럼 메스틱에다 두통 그럼 약간 달달한 게 필요하니까 꿀헤스틱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살짝 끓이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해요. 육수 저거 한 3일 우려내실 것 같은데 채소수 요리를 하면서 요리 실제로 하시는 거 맞죠? 어 당연하죠. 제일 잘한 요리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는 볶음밥. 볶음밥이요? 김치 볶음밥. 야 혼자 살 때 자취할 때 해 먹던 거네. 볶음밥, 김치 볶음밥. 그러니까 막 거네. 뭔가 나올 줄 알았거든. 우리 신랑은 내가 해주는 김치 볶음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남편이 아내가 해줬는데 맛없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나. 아 진짜요? 그랬나 봐요. 뭐래? 혜원 언니가 맛없게 했는데 그냥 맛있다고. 어 신혼 초에 그랬어. 너무 맛없는데 맛있는 척하고 먹었지. 우리 축구 좀 이따 아들 오면 가르쳐 줘요. 원래 이동국 씨 축구 아카데미에 다녔었어요. 오. 축구에는 좀 소질이. 아니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축구를?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면 약간 그 반항심이 생기고. 오, 유가 선배님들의 꿀팁이네. 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켜야 돼. 잘하건 못하건. 거. 지금은.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라.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해야 돼. 축구를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했는데 자기 편에서 안 뛰고 상대편 가가지고 룰을 정확히 모르나 친구가 도와달랬대. 어? 친구 아, 너무 착해라. 귀엽지 않아? 착해. 친구가 도와달랬다고. 엑스맨이었네. 어, 맞죠. 근데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뛰는 태혁이의 모습이. 다은이가 수영을 하게 된 계기가 진짜 재밌어서 한 거예요, 언니? 맨 처음엔 테니스를 얘 아빠가 아마추어 테니스 우승자 아빠가? 아 진짜로요? 어 그냥 자기 테니스 메달 좀 따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몇 년 진짜 열심히 아빠가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메달 따면 그만두겠다고 근데 테니스 남편이 하는 집들은 다 알겠지만 주말에 집에 없어요. 신혼 때 그럼 주말마다 대회 나가셨겠네. 오, 그러더니 진짜 우승하더니 딱 그만두더라고. 어머, 아빠도 딱 목표하시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다은이 처음에 테니스 하다가 근데 그쪽을 좀 애기가 재미없어 했구나 약간 그죠? 다은이는 테니스, 골프, 리듬 체조 다 했어. 다 해보고 수영을 자기가 혼자 찾아가더라고. 그럼 다은이는 언제부터 수영을 아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해야 되겠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약간 발동이 걸려서 인천시 대표 선수 뽑는데 나가 봤는데 거기서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영 팀에 들어갔어. 근데 원래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 모든 운동 다 그렇지만 엄마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같이 쫓아다니면서 운동 선수가 한 명 있으면 그 운동 선수 애한테 모든 게 다 스케줄 맞춰지게 돼. 먹는 거 그다음에 일정. 그 쫓아다니 지방 가면 쫓아다녀야 되지. 아, 나 매니저야 매니저. 식단 조절 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 마사지 해가지고 몸 다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일찍 재워야 되고 운전해서 웜업 하는데 데려다 웜업 시키고 다이빙 영상 뭐 또 하는 거 막 영상 찍어 다시 다 보여줘야 돼. 아니 그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 역할, 코치 역할 다 하는 거, 트레이너 역할까지 다 하는 거네. 아니 진짜 너무 지금 상하이 대회 따라갈 땐 그지였어 완전. 나 꾸밀 시간이 어딨어, 아이 어, 태어나느라. 그냥 딸 운동복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옷 갈아입는 텐트까지 다 닌자 거북이처럼 메고 공항에서 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서 숙소에서 똑같이 그거를 몇 박 며칠 동안 한 다음에 들어와. 아니 오늘날 이제 다은이가 진짜 만약에 국대가 돼서
메달을 따고 이러면 진짜 언니 막 오열할 것 같아. 그 이 과정을 거야. 또 알고 막 하니까. 다은이가 다이빙 때 딱 쓰잖아. 그러면은 약간 그때부터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도 거기 다이빙 때 있는 느낌이고 약간 그 느낌 하나? 번지점프 할 때 다 메고 꼭대기에 쓰면은 되돌릴 수 없잖아. 정말 그냥 그 느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뛰어내리잖아. 그래서 나도 정말 그 경기를 함께 뛰는 느낌이에요. 경기할 때 다은이가 우승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뭐, 그럴 때 부모 마음은 또. 근데 나는 지금은 성장기라 얘가 굳이 금메달 안 따도 돼. 근데 끝나고 외로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스포츠는 우승자한테만 박수를 쳐주지. 진짜 올림픽에서도. 나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했어. 못했을 때가. 응원석에서 막 응원하다가 걔가 저쪽 샤워장 거쳐서 나오거든. 막 뛰어가서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얘가 힘없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안아줬다? 너무 멋졌어. 성장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어머. 그랬더니 얘가 약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 살짝 참으면서 이러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때가 엄마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딴 것 같아. 이게 바로 현영 씨의 또 육아법이네. 그리고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난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은이가 너무 어딜 가도 며칠씩 따라다니고 엄마가 하는 게 있으니까 든든하고 진짜. 고마운 걸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팔이 그 직관 가게 된 거는 그냥 진짜 무작정 다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신 거예요? 인천시 대표 되면 파리올림픽 직관하게 해줘. 난 또 그런 거야.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와. 근데 우리끼리 가는 건 좀 의미 없으니까 내가 뭐 설명을 뭘 얼마나 해주겠어, 걔를. 그래가지고 혹시 감독님 휴가 날짜 맞으면 같이 가주실래요? 근데 팀 감독님도 여름 휴가 기간이니까 자기는 갈 수 있다. 감독님, 언니가 내주는 거야? 네. 그랬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뭐하고 해서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야, 진짜 감독님하고 같이 나갔지. 가서 경기 분석을 한 거네, 진짜 다은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뭐 얘기한 거 없어, 직관하고 나서? 되게 행복했어. 너무 멋있다. 야, 잠깐만. 장난 못해. 너무 다행이다. 그럼 갔다 와서 이제 경기는 아직 안 했죠? 다은이가. 했지. 그때 성적은 좀 어땠어? 그냥 비슷해. 아. 근데 보자마자 잘하겠니? 그거 대회만 보게 맨날? 그게 이제 마음에 항상 있고 이제 영역이 달려가는 거지. 그치. 아빠는 좀 어떠신 분이세요? 좀 무섭진 않죠? 아니지. 딸한테 쩔쩔매. 딸 바보 아빠. 되게 등치는 이렇게 막 정말 운동선수 같아요. 운동도 좀 잘하지. 아까 테니스도 잘, 뭐. 잘하고 하는데 속은 엄청 F. 여려. 근데 우리 오빠는 나를 엄청 좋아하긴 하거든. 되게 사랑한대요. 지금도? 당연히 사랑하니까 아이들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지금도 언니 그런 표현을 하세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오빠는 나를 되게 사랑해. 뭐 실례지만 뭐 마지막 뽀뽀는 언제? 우리 지지난주인가 동네 엄마들하고 저 야외에서 술 마시는데 오빠가 오빠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합석해서 마시다가 근데 조금 늦다 지지난주에 오빠가 뽀뽀했대. 내 볼에 난 기억은 없어 취해서. 되게 감성적인 분이에요. 지금 뭐 근무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채로 온다 그랬는데 되게 팬이에요. 그럼 안정환 오빠 얼마나 좋을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전화 중간에 살짝 한번 해볼까? 봤나? 왜냐면 최초 공개 아니에요 목소리? 전화해보자. 너 준범이가 가서 운동한다고 그러잖아? 너하고 제이슨하고 맨날 쫓아다녀야 돼. 이슨 씨가 하겠죠? 여보세요? 오빠. 오빠. 오빠, 안정환 씨 알죠? 안정환. 축구 선수? 아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아, 저번에 얘기한 거?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오빠 목소리 좋다. 저희 좀 바꿔주세요. 잠깐만.
빌더 페라현이요. 어.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정환이랍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같이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계셔가지고 저희 초대해 주셨는데. 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 현영 씨가 예. 아직도 예. 오빠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좋아하시네. 많이 사랑하세요? 아직도? 아이, 그럼요. 엄청 사랑한데도. 아니, 결혼한 지 지금 십몇 년이 지나셨는데도 변함없이. 더 사랑하죠, 예. 어디가 그렇게 제일 좋으세요? 되게 착하고 현명해요. 아, 현명하고 착하대. 예. 알았어요. 아니, 따님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그 아이를 둔 아빠로서는 좀 많이 힘들거나 고충이 있을 텐데 어때서요? 저는 이제 증권가에 한 20몇 년째 있는데요. 네. 네, 이쪽이 안 있었으면 운동선수 했을 거예요. 아, 제 2의 꿈이셨구나, 진짜. 야, 그러면은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그럼 오히려 그런 다은이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와이프 모습을 보면 좀 어떠세요? 너무 고맙죠. 제가 못하는 걸. 아이고, 참. 천생연분이시네. 한편으로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뭐 경기 따라다니면 또 몇 박 며칠 집에도 비우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제가 고맙고. 예, 고맙고. 고맙지. 네, 저는 당연히 고맙지. 다은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서포트가 없으면 못하죠. 다 알고 계시네. 알고 계시네. 예. 아빠 다 알고 계시네. 대단하시다. 혹시 현영언니한테 예. 제일 고마웠던 순간 있어요? 아니, 항상 고맙고요. 아니, 뾰족하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고마운 건 아니고.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희 결혼하기 전이에요, 데이트할 때. 네. 저희 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당시 아버지가 통풍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통풍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발이 붓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자기가 뜨거운 물을 좀 데워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떠오라고. 갑자기, 결혼 전에. 네, 데이트할 때 저희 집에 처음 간 거예요. 발을 담그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반하셨구나. 그때 이제 아셨구나. 아유, 참. 네, 많이 좋아했었죠. 근데 2주 전에 뽀뽀한 거 기억나세요? 엄청 좋아하셔. 그때 뭐 같이 좀 술 마시다가. 아니, 그런 애정 표현 너무 좋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즐거우시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예. 네. 아, 진짜. 딱 바쁘시게 느껴져. 바쁘셔, 바쁘셔. 네. 워낙 바쁘시죠? 바빠요. 바쁘고.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늘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 있으신가 보다. 그때 그 순간이. 가끔 술 한잔 하면은 그 얘기를 계속해. 너무 고맙다고. 그럼 언니 발 좀 닦아달라고 하세요, 한번한테. 오빠가 내 발? 아니, 언니도 경기 따라다니면 피곤하고 부어있을 거 아니야. 야, 신혼 때 다 훑었겠지. 다리 다, 머리부터 바뀌게 다 훑었겠지. 되게 자상해. 마사지 해주고. 되게 아이고, 아우, 예뻐. 예뻐. 케이크도 어쩜 이렇게 예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언뜻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국제학교 같은 거는 시험을 따로 봐요? 시험 봐요. 대학교랑 비슷해요. 뭐 학습적인 것도 보고? 그냥 영어 시험 같은 거? 아니, 대인관계. 아이들을 교실 하나에 모아놓고 어머. 얘가 이 무리에서 어떻게 활동하냐가 어머머. 중요해요. 코어. 요즘에 화두되는 게 코어잖아. 코어. 팀워크. 그거를 낯선 친구들과 열몇 명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랬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봐. 그게 거기서 채점을. 오, 너무 신기하다. 하지. 그러면 둘 다 어쨌든 합격을 한 거네. 또 그런 시험에서. 운이 좋았던 거. 거기 한 명 좋은 거야. 한 명만 가도 진짜 대박이라던데. 주위에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 어떻게 그 두 명이나 그 학교 보내서 정보 좀 공유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사실 제 너튜브에는 좀 올려놨어요. 육아 궁금하면 좀 와서 보세요. 아니요. 진짜 찐 정보를 올려놨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제학교잖아요. 그럼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선생님이랑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서 선생님, 우리 애는 이렇고요, 뭐 이런 거를 다 영어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이면은 어 선생님 애가 근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가기 전부터 하고로 쳐서 돌려서 좀 외운 다음에 어 굿모닝 이렇게 시작을 해. 처음에 어. 아, 근데 얘기 진짜 와요, 많이 와요. 하고 싶거든. 어. 근데 짧게. 그래서 선생님 what? What? I'm so sorry. What? I sent message. 메시지 보낼게. I sent message. 그러면 자신 없으면 메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메일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래도 막상 딱 봤. 근데 그래도 막상 어머, 딱 봤을 때 우리 아들이. 고생처럼 생겼다. 아 귀여워, 자,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알아? 아니, 인사 좀 해. 대박 부끄러워. 인사 좀 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태영아 안녕. 부끄러워. 귀여워. 인사 태영이 너무 귀여워. 악수 이렇게 하네. 8살도 이렇게 귀엽다. 밥 먹었어? 케이크 먹자. 태영아 일로 앉아. 피자 싸왔어? 너처럼 귀여운 피자를 들고 왔어. 맛있게 먹어볼까요? 이 앞니가 빠져가지고 예, 한참 성장할 시기예요, 그쵸? 야, 너 보조개도 들어가네? 어머, 너무 잘생겼어. 축구 선수야. 누군지 알지? 안정환 선수. 모르지, 은퇴해서. 응? 삼촌 알겠어요? 근데 삼촌 잘생겼죠? 응? 삼촌 어때? 잘생겼어? 어, 이모는 어때? 예뻐? 이모 예뻐 안 예뻐? 예뻐. 예쁘지? 왜 합격했는지 알겠다, 좋네. 바나나 우연아 줄까? 체험 어떻게 해? 바나나? 바나나. 태호가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야? 우리 아들은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고.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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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영아 된장찌개 아니야? 먹어본 적 없어? 이모가 해준 거 된장찌개 안 먹었대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아주 그럼. 이런 청렴 열백한 아이네. 아이들은 착해. 나는 정말 우리 태혁이한테 반했어. 태혁아 엄마가 맘마 해주잖아요. 엄마 스파게티, 된장찌개. 이모꺼 다 해줘야 돼. 이모꺼 다 해줘야 돼.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얘가 지금 그래. 뭘 보고 온 거야. 이모가 솜씨가 너무 좋더라. 우리도 맛있게 먹었어. 이모한테 꼭 전해줘. 이모 최고라고. 아, 귀여워. 태혁이 할 거 없어? 태혁이 숙제했니? 태혁아, 이 삼촌 되게 멋진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야? 국가대표. 거짓말. 진짜야? 거짓말이야. 되게 와, 엄청 많이 있는 거. 이 세대가 왔다. 거짓말이라고. 너 축구할 줄 알지, 최태혁? 얘는 모르지. 얘보다 좀 더 큰 애들도 몰라. 어, 왔다. 왔다. 어, 도전, 도전. 어. 네. 보여달라는 얘기 같은데, 오빠? 보여달라는 얘기 같은데, 오빠? 해보라고? 뭐를 해보라는 거야? 지금 태영이 눈에는 그냥 아저씨야. 그냥 아저씨래. 그러니까 축구 선수란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가 너 공 한 번 차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니? 패스 한 번 해봐, 패스. 패스 한 번 해봐. 나가게. 태영이 축구 해봤어? 그러면 아시당 패스 해보자. 그러면 아시당 패스 해보자. 너 저기 가봐봐. 태영아 일로 와봐. 태영아 너 와봐봐. 진짜 가문의 이름 영광이야. 일로 와봐. 태영아 너 와봐봐. 진짜 가문의 이름 영광이야. 이름 영광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 뭘 자꾸 얘는 계속 뭘 보여주고 싶어. 그래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이건 좀 이따 해도 돼. 뭐 보여주고 싶어. 어 스위스에 너 발표한 거?